예, 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다시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차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차들, 그러니까 카 1, 2, 3, 4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차 지금 레인이 2번 레인에 있잖아요. 2번 레인에서 차가 오게 되면은 그리고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옆 차선을 옮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2차선으로 쫓아오는 차가 있으면은 다른 차선을 옮겨가는 겁니다. if 문장을 써서 그냥 쓰면 되겠죠. 여기서 포에벌 if 문장 컨트롤 들어서 if 그리고 현재 얘가 레인 처음에 가는 거는 레인 1으로 가는 거라죠. go to as variable 그래서 레인 1 35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레인 1일 경우에는 리스트를 하나 넣어줄까요? 레인 1 if 문장 만약에 포지션이 레인 1이 값이 얼마예요? 레인 1이 포지션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x 포지션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x 포지션이 마이너스 100이면은 equal 그때는 레인 1에 있는 거죠. 얘가 레인 1에 있을 경우, 그죠? 레인 1에 있을 경우, 그리고 레인 1에서 뭐예요? 카 1이죠. 레인 1에는 카 1이 달리고 있습니다. 카 1과의 거리가 얼마 이상일 경우, 또 if 문제 한번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문제 한번 더. 그래서 distance 모션에서 아니죠. 센싱에서 distance to car 1. 자, car 1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다로 할까요?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레인 2로 옮겨 주면 되겠죠. 100. 거리입니다. car 1과의 거리가 100보다 작게 되면은 그때 포지션을 체인지 해서 모션 체인지 어디 있나요? 체인지랄까요? 아니면 셋 하죠. 셋 X에서 레인 2의 값. 저 레인 2의 값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레인 2가 지금 값이 얼마예요? 그냥 레인 2로 쫑 하고 순간 이동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35죠. 마이너스 35인데 지금이 레인 2군요. 레인 2니까 얘가 레인 2가 되네. 마이너스 35니까. 그죠? 레인 2이고 해서 레인 3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set x to 레인 3. 근데 set x로 순간 이동하는 것보다는 글라이드 해서 미끄러지듯이 하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go to 하고 레인 3로 옮겨가고 그리고 y는 지금의 y 포지션. y 포지션 지금의 y 포지션보다는 y 포지션에다가 조금 값을 더해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차가 뒤차가 따라오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으면은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그냥 땡 옮겨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미끄러듯이 가든가 아니면은 미끄러지듯이 오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냥 옮겨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뒤차가 따라오면 카완이 쇼 어딨나요? 아 카투군요. 카투 해서 쇼. 자, 얘 카투예요. 카투와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더라도 간격이 좁아지더라도 얘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상황을 봐서 나중에 여기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게 될 경우에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아니면 대각선. 그리고 얘가 앞에서 속도를 천천히 간다 라고 하면은 뒤로 이렇게 좀 빠지면서 오는 게 좋을 것도 같고. 그죠? 그건 이제 그때가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은 얘와의 간격이 100 이하가 되면은 그럴 때는 요렇게 글라이드로 고투가 아니라 글라이드 모션에서 글라이드 해서 두개 붙어버렸네요. 글라이드 0.2초 정도. 0.2초를 일단 주고, 나중에 속도를 한번 조정해보죠. 레인스를 옮겨가는 겁니다. Y는 그대로 제로로 두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좀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 일단, 그래서, 보죠. 레인2만 보죠.
얘가 안 움직이고 있네. 우리가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일단 움직이는 것은 change 할까요? variable에서 speed, change speed by 1 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motion에서 change y by speed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스피드 요두개 넣어주고 자 요렇게 그럼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가속도 점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지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회발 일단 차는 우리 차 움직이죠? 너무 빨리 움직이네요.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일단은 여기 둬보죠. 0.1로 할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 0.1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까요? 0.1. 그래도 빨라요. 그래서 일단 움직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가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죠. 볼까요? 그래서 별 효과 없습니다. 볼까요? 포에벌 뭐가 바뀌었습니다. X 포지션 이퀄 50이 아니라 지금 메인 2니까 마이너스 35네요. 그러니까 레인 2. 레인 2인 경우입니다. 레인 2이고 카 1이 아니라 카 2가 돼야 되겠죠. 카 2와의 디스턴스가 100 이하일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 레인 3를 옮겨 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볼까요? 그래서 아하. 원래 옮겨 하는데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옮겨 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예,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글라이더 속도도 0.1 하고, 볼까요? 다시. 옮겨가긴 옮겨가는데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옮기고는 가니까, 됐죠. 옮기는 가니까.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duplicate 해서, X 포지션이 레인 1인 경우, 레인 1인 경우에는 레인 2로 옮겨가도록 할 거예요. 자, X 포지션이 레인 1이고 두플리켓 해서 레인 2 옮겨가고 그리고 마찬가지 두플리켓 한번더 하겠습니다. 해서 붙여놓고 블락해서 레인 1인 경우, 2인 경우, 그리고 레인 3인 경우 보이죠? 레인 3인 경우에는 레인 4로 옮겨가도록 일단은 하죠. 이렇게 하고 얘는 빼고 레인 4 그리고 레인 4인 경우에는 레인 3로 옮겨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죠. 자, 옮겨가는 건 일단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카 1과 카 2와 카 3의 속도가 지금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2와 한12 정도로 하죠. 그죠? 얘를 그대로 넣고 해서 카투도 속도를 좀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넣고 카3도 얘 기존 걸 빼고 2와 12 정도를 넣고 카4도 나중에는 다시 우리가 좀 뭔가 로직이 제대로 구성되고 난 뒤에는 속도를 다시 올려보죠. 제가 어떻게 1.0, 2.0이 됐네요. 다른 것도 그렇게 됐을려나? 아니죠. 카포도 속도를 빌랜드 속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오, 지금 카4 그렇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플레이어에서 이걸 수정을 안 해줬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레인 3에 했을 때는 카3죠. 카3와의 간격이 돼야 될 것이고 레인 4에서는 카4와의 간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레인 1에서는 카1과의 간격이 돼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죠? 양쪽에 쏘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옮겨왔고, 옮겨왔고, 그렇죠. 두 개가 지금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우. 조금 전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두차 사이에 끼었을 때, 일단 카1과 카2와 카3, 카4의 스피드를 일단 표시해 보죠. 그래서 카1의 카스피드 됐고, 카2의 카스피드 표시하고, 카4에도 카스피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스피드, 그렇죠? 카1과 카2와 카3, 카4의 스피드에 따라서 얘가 가속을 할 것인지, 옆차선으로 옮겨갈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수정할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점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잘 피했어요. 잘 피했고, 잘 피했고, 피했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조금 전의 경우도 부자연스러웠죠? 피했고, 피했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 에피소드에서 할건 뭐냐니까, 피해야 될 차선.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왼쪽, 3차선으로 옮겨야 되는데, 3차선에도 이미 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옮겨서 될게 아니라, 가속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낫겠죠? 가속을 한 다음에 옮기던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로직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